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양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양명이 말한 심증리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주자는 성증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성증리라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만물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만물 속의 리를 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성은 즉 리이다라고 해서 성증리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주자의 학문을 성리학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울 양명은 마음이 곧 이치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은 내 마음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그 외부 사물의 원리를 창출한다라고 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지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목격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맞아요. 치근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양명은 이 마음을 이치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치근해하는 이치가 생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치근해하는 이치, 치근해하는 마음은 그 어린아이의 몸속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보는 사람의 마음에 치근해하는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 그 외부 사물의 원리를 내 마음이 창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원리라는 것은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밖에 외부 사물마다 각각 개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양명은 리라는 것인 외부 상황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그 원리가 항상 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항상 리가 창출된다고 해서 양명은 마음 심자를 써서 심은 곧 이치이다 라고 해서 심증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양명의 양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우리 앞에서 맹자할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양명은 맹자의 성선설을 수용해서 양지라는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지를 단순히 맹자와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론에 맞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양명이 말하는 양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명은요, 양지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십이지심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양지란 십이지심, 즉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지를 또 십이지심으로만 파악한 게 아니라 양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양지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양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양능, 맹자에서 배웠어요. 양능이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도덕적 행동 능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양지라는 것은요, 십이지심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양지라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감정적인 측면을 담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능이라는 것은 실전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지라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 또한 담고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하면 양지에는 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지라는 것은 맹자와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교육에 의거하지 않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았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양지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양지라는 것은요, 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집중해 주세요. 양명은요, 마음은 몸을 주제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이고 천리이며 참된 알미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 다 앞에 주자 배울 때 배웠던 개념들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마음은 몸을 주제하고 통괄합니다. 동양에서는 몸을 통괄하는 주체가 머리가 아닌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었죠? 그리고 마음의 본체는 성이다. 앞에서 본체라는 거 뭐라고 설명해줬죠? 그쵸. 본체라는 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명은 주자와 같이 마음의 본체는 우리의 본성, 즉 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본성, 즉 성은 리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성이며 천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양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 리, 양지까지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이니에지라는 원리를 마음 안에 가짐으로 이니에지의 사덕은 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늘의 원리가 사물에 부여되었을 때는 성이라고 하므로 양명은 하늘, 원리, 성 이것 또한 다 같은 의미로 본다라는 점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위에서 보았듯이 양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즉 십이지심이고 십이지심은 사단이므로 양지는 곧 사단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양명은 심, 리, 천, 성, 양지, 사덕, 사단 다 같은 의미로 본다라는 것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명의 수양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에서도 주자와 마찬가지로 공부의 목적을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봐요. 성인이란 존철리 거인욕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존철리 거인욕이라는 것은 주자에서도 보았듯이 하늘의 원리를 보존하고 사역을 제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양명에서는 천리가 곧 양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존철리 거인욕을 사욕을 제거하여 양지로서의 천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공부라고 해석합니다. 성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법으로 치양지를 이야기해요. 치양지라는 것은 기질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사신물욕을 제거해서 양지의 기능을 막힘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명에서도 주자처럼 악의 원인을 기질에 있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기질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사신물욕, 즉 사신물욕을 쉽게 해석하면 물질적인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양지의 기능을 막힘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에서 봤듯이 양지란 우리의 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을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양지의 기능이 막힘없이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정서적, 행동적 능력이 막힘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겠죠. 양명은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양명이 말하는 치지 경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자의 경물치지 봤었죠. 자, 경물치지란 뭐였나요? 네,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고 나서 하는 지식공부였습니다. 자, 우리 지식공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맞아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외부 사물들의 원리를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그 모든 사물들의 원리를 알게 되고 이 모든 사물들의 원리를 알면 이 사물들의 원리에서 유추해서 우리 마음의 원리, 즉 성까지 알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경물치지였고 우리의 본성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이니에지의 착한 본성을 토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성인의 경지로 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양명은 경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네, 양명은 바깥 사물들이 원리를 어떻게 얻게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우리 위에서 봤듯이 우리의 마음의 원리로부터 비롯해서 외부 사물 각각들이 자신의 원리를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물이 올바른 원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마음으로부터 원리가 창출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발라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창출되는 원리 또한 올바를 수 있고 각 사물들이 올바른 리를 얻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명은 내 마음의 옳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양물이 말하는 치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옳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지라는 것은 치양지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면, 즉 치지하고 나면 각 사물들이 각각의 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게 곧 경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각각의 사물들이 리를 올바르게 얻으려면 내 마음의 올바름이 선행되어야 되죠. 즉 치지가 선행되어야 하니까 결국에 경물도 치양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치지와 경물은 둘이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양명의 지행합의를 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행합의를 할 때 지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행합의를 할 때 행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행합의란 지식과 행동이 합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명은 왜 지식과 행동을 합쳐서 하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 근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양명은요, 행동을 하려면 지식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지식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동은 지식의 완성이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명은 지행합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행합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진정하게 안다면 당연히 행동을 동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명은 지행합의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세 번째 근거도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지가 진실되고 정성스러우며 독실한 것이 행이고, 또 행의 의미가 밝게 드러나고 세밀하게 검토되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구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행합의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악취는 절로 싫어하고 악행은 절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을 지라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지 본 후에 마음먹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지와 행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포함한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양지를 실천하는 것뿐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천천히 볼게요. 꽃을 보는 것을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전에 꽃을 본다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깔고 한 말이죠. 즉, 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꽃을 본다라는 것과 꽃을 좋아한다라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행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양명이 지행합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교하는 것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 주자의 지행병진과 양명의 지행합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자의 지행병진과 양명이 지금 배웠던 지행합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자의 지행병진은요, 지식과 행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말입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그래서 지식을 먼저 우리가 습득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명은요, 지식과 행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식이 만약에 동물의 머리라면 행동은 동물의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있으면 반드시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명은 지와 행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명은 지행합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지행일치를 지향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즉, 주자와 양명 모두 암과 행암의 일치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주자는 지행병진, 그리고 양명은 지행합일이고, 공통적으로는 주자와 양명 모두 지행일치를 추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양명도 처음 보는 낯선 개념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